아이고, 안녕하세요. 드디어 1만 구독 기념 Q&A를 하게 됐네요. 원래 그렇게 빨리 할 줄 몰랐는데 이번에 고인물 영상 올라가고 나서 갑자기 100명 가까이 구독자가 늘어서 좀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기념 슬더스 조별 과제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 슬더스 윗 프렌즈라는 모드 그거죠. 다음에 시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수 1만 기념 컨텐츠로 슬더스를 해주세요. 그럼요. 그래야죠. 예전에 했던 시청자 참여 똑같은 질문이군요.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하시는 슬더스의 다른 게임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 이제 좀 개인적으로 재밌게 플레이했던 거? 아니면 좀 짧은 거? 들은 유튜브 올라가고 그냥 트위치에서 좀 시청자 나올 것 같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재밌어 보이거나 과제작이거나 이러면은 플레이합니다. 원래부터 인디게임들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게 있어서 인디게임 영상은 앞으로도 많이 올리고 싶어요. 이번에 또 이제 두 개 올라갔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네요. 흐사라가 불리는 줄. 특이한 말투에 담담한 목소리로 하는 농담이 너무 웃겨요. 말씨가 사투리인가 궁금해요. 사투리는 아니고요.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부산 사람도 의아해하는 그런 말투? 감사합니다. 귀한 영상 감사히 잘 봐왔습니다. 드디어 5자리 수를 찍으신 걸 보니 벅차오르는 느낌이 드네요. 꾸준히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A0 to A20 가능하실까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것도 있고 한 번 하면은 한 12시간씩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저거 12시간 동안 해야 되고 좀 삐끗하면 더 걸리고 물론 전부 다 이기면은 오래 안 걸리겠지만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신모드 캐릭터들 너무 어렵던데 TMI 플레이하실 양 있으신가요? TMI는 TMI는 할 것 같은데 캐들이 다운폴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운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캐릭터가 좀 이상해요. 잡았다. 슬더스를 이렇게 오래 잡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생각도 못했죠. 다른 로그라이크트 게임도 취향에 맞으시다면 오래 잡으실 의향이 있나요? 네. 굳이 슬더스만 할 생각은 없는데 어쩌다 보니 그리고 평소에도 다양한 게임 합니다. 다른 게임 할 시간이 더 많지. 평생 까까 머리 쓰고 다니기, 평생 까까 외치고 다니기.
전자가 더 나을 듯. 전자는 컨셉충처럼 보이는 듯, 부자는 정신병자 같. 둘 다 똑같은가? 둘 다 똑같은 것 같음. 나 까머리 쓰고 다님 밥도 못 먹겠다. 사랑해요. 일반 축하해요. 아까.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1만 구독. 내가 다 눈물이 난다. 자기 전에 중튜브 보면서 자나요? 저도 중튜브 많이 보는데 잠은 안 오던데. 저도 중튜브 보면서 체크할 건 체크해야 되니까. 중튜브 자주 봅니다. 괜찮은 상황에서 딜 카드를 거르고 수비 카드를 선호하시던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그때 판단이라. 뭐라 얘기하기가 힘든데. 잘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독이나 버리기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사일런트 같은데, 사일런트 수비면은 흐릿함이나 공중제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흐릿함이나 공중제비는 발놀림 있으면은 진짜 나오는 적종 넣어도 될 정도라서 그래서 넣은 것 같아요. 흐릿함이나 공중제비는 핵방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로그라이크를 좋아하나요? 덱빌딩 카드 게임을 좋아하나요? 그냥 인디게임 전반을 좋아합니다. 업데이트되는 부분도 꽤 많으니 리뉴얼 TMI 혹은 가능하다면 허미 TMI도 궁금합니다. TMI 또 찍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옛날에 찍어가지고. 카드도 그때랑 바뀐 거 있지 않나? 근데 TMI도 하다 보면 좀 지쳐가지고 후반에 말 많이 하다가 후반에 말 안 하고. 허밋은 TMI 안 할 것 같아요. 허밋 그냥 누나한테 노리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덱으로도 이길 수는 있는데 승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누나덱 원툴인 것 같은. 구독 4000일 때부터 봤던 것 같은데 감개무량하군요. 전장도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전장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전장도 요즘에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게 뭐예요 싶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되네요. 뭐 조회수만 나오면 제가 안 올릴 이유가 없는데 전장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면 올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일반 Q&A도 보면서 잠들면 어쩌죠? 아, 뭐 그러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혹시 슬더스 영상을 더 짧게 편집해서 업로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에 짧게 편집했던 적이 있었는데 잠이 안 온다. 야, 잠 좀 자자. 그래서 편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하는 것도 다 시간 들어가다 보니까 편집할 시간 있으면은 아무래도 쇼츠 만드는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전에 편집했을 때는 1막은 별거 없으니까 대충 넘기는 식으로 편집했던 적도 있었는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편집할 여력이 없으니까 풀 버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방송을 하셨는지 4년 전부터 했고요. 11월에 했어요. 11월 1일쯤 방송 시작일이 정확하진 않은 게 그때 방송 테스트 한다고 전에 켰었는데 아무튼 대충 11월 1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쉽도록. 플러스를 주 방송감으로 삼은 지는 언제인지 대충 그 한두 달 뒤입니다. 두달 뒤였던 것, 세 달? 두세 달 뒤? 후보 대상으로 카드 집을 때, 강화할 때, 걸을 때 설명하는 컨셉, 이거 TMI 시리즈인데 최근에 또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TMI 시리즈 검색하시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전에 했던 거 있어요. 앞으로 또 찍어야 될것 같네요. 컨텐츠 수선, 묘수부리, 시드 가리고, 차별유도. 20살부터 27살까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대 갔다 와서 회사 다니다가 회사 망하고 유튜브. 게임 회사 다니면서 게임 애니 그 3D 애니메이션 했었고요. 육군 현역 복무였습니다. 방송 의욕은 꾸준히 있으신 건가요? 망하지만 않으면 계속하겠습니다.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욕 줄지 않고 방송 꾸준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억까당할 때 너무 꿀잼이에요. 아, 안 돼. 판도라 완타. 판도라에서 완타 나오면 정말 안타깝죠. 유물 티어 리스트 할때템 설명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니, 선생님, 유물 효과를 모르면 티어 리스트를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닌가? 근데 설명을 하기가 힘든 게또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편집할 여력이 되면은 편집으로 넣어놓으면 되는데. 1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플더스 시작하신 계기가 뭔가요? 나성님 방송 보는데 저 치명타 갑나빗이 없다고 하면서 갓겜이네 하면서 했는데 진짜 갓겜이었고. 캐릭마다 주류 덱과 비주류 덱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요. 아이언클래드는 소멸이고 사일런트는 독이고 이펙트는 냉기 밀집이고 왓처는 진노 명상이죠. 비주류는 나머지입니다. 아예 하기 힘든 거 얘기하는 거면은 아이언클래드는 파열 위주로 덱 짜기가 좀 힘들고 아이언클래드는 파열이 필요 없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사일런트는
사일런트는 카드 다 쓰는 것 같아요. 이펙트는 하위모가 좀 쓰기 힘들고 왓슨은 강림이 좀 쓰기 힘들죠. 공격력 2배만 받아도 잡을 수 있어서 공격력 3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셀더스는 다 쓰는 편이에요. 카드 안 쓰는 카드 진짜 몇 개밖에 없지. 구독 안하고 봤었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니까 이제 구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 녹차 수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게요. 블레이더 스트리머 안 하신 것 같던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안 한 게 그때 슬더스 업데이트 하고 나서 이거 모드 업데이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행이 안 돼서 안 했거든요. 아직도 업데이트 안 됐으면 실행 안 될 것 같은데. 슬더스를 예스 모드 해주세요. 응? 뭐지 그게? 모든 선택지 예스 하는 건가? 자기가 잘생긴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가? 과연? 동라디오가 참 좋은 느낌이었는데 사연이 없어서 아쉽네요. 사연이 많아져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동디오는 망했어. 예전 만우절 때처럼 뷰티캡으로 켜주세요. 캠 바꿀까? 아, 예스 모드 그거구나. 전부 예스로 뜨는 거. 모드 중에 있음. 만우절 때 캠은 저거 캡처 카드 빼다 쓴 거라서 그렇게 하면은 캠밖에 안 보여요. 게임이랑 같이 켤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가 없다. 할 때 보면 진짜 잠자롬. 잠도 잘 안 오는데 이것만 보면 참아. 나봉 잠옷 입고 방송하시는 이유가 방종하고 바로 침대에 눕기 위해서인가요? 네. 근데 이거 잠옷 안 입고 잠. 게이밍 슈트임. 구독자 수 1만 기념으로 슬더스도 1만 시간 해주세요. 1만 시간 너무 먼데?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오래오래 봐주신다면야 그 전까지 하겠죠. 어떻게 하면 카와이 해질 수 있죠? 별이 뭐지? 이결이 뭘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슬더스 한판은 뭐였나요? 딱히 뽑을 만한 게 없네. 슬더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연승런 할 때 사일런트 연승런 하는데 6연승째 달팽이 나왔을 때 그때 겁나 고생했었는데 벌레한테 1층 컷 당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좋지. 이번 캐릭 4명 중 제일 재밌는 캐릭. 뭐 다 각자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술 어떤 종류로 몇 벌씩 갖고 계신가요? 여름 3벌, 겨울 3벌인데? 요게 이제 여름. 곰이랑 쥐랑 펭귄이랑 이렇게 있고, 겨울은 고양이랑 판다랑? 뭐 하나 뭐였지? 아무튼 그렇게 여름 3벌, 겨울 3벌 있습니다. 드디어 만명. 드디어 만명. 건강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쭈물쭈물 당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보수치료, 반죽당함, 배아픔. 건강이 잘 좋아지질 않네요. 평생 슬더스 캐릭 한 개만 해야 한다면 무엇이고 이유도 궁금해요. 반대. 한 개만 해야 되면 접지 않을까. 너무 끔찍해요. 모르겠어요. 메인 게임이 슬더스가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청자가 많았기 때문이죠. 맞. 유비들을 위한 강의 한 번만 다시 가능할까요? 글쎄요. TMI는 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안 할 것 같은데. TMI 다시 한다 치고, 이번에 티어리스트랑 저번에 찍었던 그 기본 조합 설명,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몇 개 더 찍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TMI는 언젠가 할 것 같네요. 디펙트가 돼서 직접 등반하기, 디펙트로 3연승하기. 답답해서 내가 뛴다인가? 디펙트 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겠는데. 목소리가 좋은 거 알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 구독자 1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방날 보통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게임하거나? 자거나? 유튜브 보거나? 트위치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게임하거나? 일단 집 밖에 안 나감. 게임. 그리고 인터넷 떠돌고. 인터넷 떠돌기. 요즘에는 매주 스파이 패밀리 챙겨보고 있습니다. 귀여운 꼬맹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있음. 님들도 보셈. 아냐는 인정이지.
인정. 부사 성대모사 해주세요. 우와.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죽어라. 핵앤슬래시 장르 한번 해주세요. 요즘 핵앤슬래시 나오는 게 있나? 전에 아데스 했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지. 에이디스 똥사 나오면 그거 할까? 디아블로 4 벌사 허민 이제 공식되었는데 카드 평가나 유물 평가 계획 있나요? 점플 유물 평가는 할 만한가? 근데 할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할까? 끝나고? Q&A 끝나고 바로 할까? 솔직히 수집가가 넌 나의 것이다 할 때 두근거린 적 있죠. 아니요. 알고 봤어 중시. 로시 건강하세요. 아 김세연님도 건강하세요. 본업이 방송이신가요? 아니라면 어떤 계열에 종사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업계에서 게임의 3D 애니메이션 하다가 회사 망하고 지금은 본업 유튜버 및 퍼터리머입니다. 늘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컵라면 제일 좋아하시나요? 제가 컵라면을 잘 안 먹어요. 그래도 일단 하나 고르라면은 하나 고르라면은 스파게티 비빔면 빼고는 육개장. 스파게티 맛있는데. 오뚜기 스파게티. 아문단점 맛있는데. 토마토 맛을 좀 좋아해요. 라볶이 치즈볶이? 그쪽보다는 스파게티가 좀. 제일 싫어하는 슬더스 카드 탑3요. 대구성. 대구성. 방해. 또 뭐 있지? 저주는 그렇게 안 빡치는데. 저주보다 저주 같은 카드 보상이 더 빡침. 압도나 표식은 그렇게 안 싫어한데. 타격을 합시다. 1위 타격, 2등 재구성, 3등 방해. 아니다, 저것도 싫다. 그 데뷔 1위는 타격이다. 유물 등급별로 가장 좋아하는 유물이랑 가장 싫어하는 유물이 궁금하네요. 일반 유물은 가방이 제일 좋고, 고급 유물은 해시계? 비규 유물은 딱히 없음. 가장 싫어하는 유물. 고급 유물 회복 부족. 일반 유물 일반 유물은 물고기 도자기. 비기 유물 삽. 패치 노트. 타격 함모를 반영해서 앞으로 시작 덱에서 타격이 사라집니다. 사일런트 별방.
일반 기념 1,000원 첨탑하지 말고 10,000원 첨탑합시다. 뭘? 가능. 다운폴 보스 캐릭터도 20승 전 꾸준히 올려주시나요? 아니요. 다운폴 캐릭터들 맛있으면 계속 먹으려고 그랬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잘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슬더스2가 나온다면 슬더스1을 유기하고 갈아타실 건가요? 일단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오면 둘 다 하겠죠. 아마도. 중가로라고 이름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중사장 가로시 하는 게 재밌긴 한데 궁금하네요. 아, 동굴 이야기 하시는구나. 정말 갓겜입니다. 제가 인디게임을 좋아하게 된 약간 계기 비슷한 게임이 동굴 이야기거든요. 동굴무어 영문명 케이브 스토리. 무료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스팀에는 유료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무료로 준 게임이라서 지금도 개발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면 좀 별로긴 할 거예요. 옛날 게임이라서. 옛날 게임은 요즘에 하면은 너무 불편하죠. 그래도 재밌습니다. 아무튼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 컬리 브레이스 다 중괄호입니다. 일단 그거 거기서 따온 건 맞는데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이것저것 따져서 괜찮은 것 같아서 중괄호로 했습니다. 일단 검색하면은 잘 나오잖아. 오버워치2의 신캐 이름이 소전인데 걔 검색하면은 소녀전선만 나와. 중괄호는 검색하면은 딱 나온다고. 부산 맛집 추천해주세요. 몰라요. 알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집 밖에 안 나가서 몰라. 컨텐츠는 모르겠고 디펙트 하십시오. 디펙트가 컨텐츠 아닐까요? 와로시 만세. 만세. 모드 캐들로 심장 뚜까패기. 네, 모드도 재밌는 거 나오면 계속 하겠죠. 20승천 클리어율 몇 퍼센트나 되시나요? 제가 승률 통계가 잘 안 나와요. 그 가끔 시작하자마자 포기할 때도 있고 미션 같은 거 해서 그것도 승률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보면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키우고 계신 모기 이름이 뭔가요? 블러드 서커. 근데 죽었어. 아까 내가 죽였어. 기니아랑 사일 중 누가 베페가 더 좋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임? 기니아는 누구고 베페는 뭐죠? 배틀패스. 방송을 전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방송이랑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답변 드렸던 거죠? 회사 망해서 그리고 지금 전업입니다. 아, 자콘지니아. 베페는 뭐죠? 아, 베페는 그 처음 받은 패 그거 말하는 건가?
사일런트는 타수밖에 없으니까 대패가 엄청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디펙트랑 사일런트 중에 누가 더 똥캐인가요? 이거 자강 누천인데. 자, 개가 개입니다. 근데 디펙트가 좀더 똥캐 같은 게 디펙트는 굳이 사막 가서 뒤지니까. 사일런트는 사막 가면은 갈만한데. 공중제비와 고개를 통해 슈퍼 수비 마작 하다가 태산의 마지막 패로 해저로 월 0만 찍습니다. 사일하세요. 사일하세요. 사일은 이제 2막에서 죽는데, 1막 2막에서 죽는데 디펙트는 사막 가서 죽어서 확실임. 늘 잠잘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잠들고 잠잘들고 둘다 말되네. 24시간 노방종 D만 하기는 어떠세요? 싫어요. 어밋 공략 올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사일이 방해로 방해 뽑는 실력 보면 마작도 잘할 듯. 방해에서 방해 뽑듯이 중중중 백백백 뽑아. 어밋은 저도 잘 몰라서 공략을 못 하겠어요. 그냥 무한대 원툴인 것 같던데. 올해 카드 게임 출시 예정인 게임에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국제도 받으시나요? 안 받진 않겠지만, 전에 어떤 게임에서 연락 왔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때 왜 답변을 못 드렸지? 아무튼 조건만 맞다면. 네, 좋죠. 아니 근데 맨날 게임 욕만 했었는데 제가 들어올까? 완타덱은 언제 하시나요? 엥? 네, 많이 했지 않나요? 부산 가면 풀코스로 모셔주나요? 대체 풀코스가 뭐야 대체? 평소에 즐겨보는 방송이나 스트리머가 있나요? 유튜브로는 많이 뵙는데 생방은 시간이 안 맞아서 잘못 보네요. 방송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방송 많이 안본것 같아요. 유튜브 보느라. 이래용. 나 성님 백성도 예전만큼 방송을 자주 못 봐가지고 요즘에는 메인 채널에도 타겜 편집을 올리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마 편집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편집을 하면 좋겠지만. 아마 편집 없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노래 잘하시나요? 라가 불린 100점, 100점이요. 노래는 잘 못해요. 아마도. 근데 노래를 부르질 않으니까. 제가 노래를 부를 일이 없습니다. 잘 부르는 편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게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하루에 방송하고 나면은 시간이 안 남아서
근데 약간 게임 개발하면은 가불기 걸림. 만약에 게임이 잘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다른 게임 욕하면 논란거리든. 만약에 내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은 내 발언의 신빙성이 없어짐. 가불기임. 잘 되면 논란 생기고, 안 되면 신빙성 떨어짐. 토마스 깨말못이죠. 맨날 게임 보고 뭐라 하네 하면서. 깨말못 주제 맨날 게임까지 하면서요. 칭찬만 하면 논란 없음. 쉽지 않음. 슬러스로 밤새고 새벽에 국밥 드셔보신 적 있나요? 4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외계인이죠. 비밀로 해주십시오. 호호호호! 흉화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3시에 햄버거 드신 적 있나요? 네, 있어요. 진짜 있음. 방송에서 먹었었어요. 그때 한참 3시에 뚱이 돈에 올 때, 그때 먹었었어. 대신 슬더슬 리팩터 언제 하나요? 오늘? 슬더슬 리팩터 어쩌다 게이밍 슈트를 입게 되신 거예요? 그때 천 팔로워 기념이었나? 뭐 기념이었지? 아무튼 뭐 때문에 저스트 댄스 한다고. 저스트 댄스 한다고 입었던 건데, 그 뒤로, 아, 이거 입어보니까 은근히 편한데 하면서 계속 입게 됐네요. 게이밍 슈트 하나 있으면은 딴거안 입어도 돼서 편함. 이것만 입으면 되잖아. 그렇게 됐습니다. 동물잡원 몇 벌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벌 있습니다. 다른 손겜들도 찍먹 하셨는데 왜 돌고 돌아 옵치인가요? 3D 멀미가 있는데 옵치는 멀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취향에 맞음. 재밌음. 에이펙스 같은 거는 재밌긴 한데 멀미가 좀 나서. 멀미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오버워치는 전혀 멀미 없더라고요. 3D 멀미가 참 게이머한테 저주야. 게이머의 저주. 사랑해요 이연애가 중계. 왜 걔가 뭔가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던가요? 사실 있지. 토끼 동물 잠옷은 없으십니까? 없어요. 굿즈 내실 의향 있으신가요? 밤에 자기 전에 누르면 속삭여주는 중괄호 인형이라든지. 이용. 굿즈는 팔릴 것 같으면은 만드는 게 좋겠죠. 근데 안 팔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면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가격이 비싸진단 말이야. 만드는 가격이. 이런 거 생각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굳이 따지면은 머그컵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근데 머그컵에 새길 캐릭터 같은 게 없어. 다른 채널은 이제 본인 캐릭터 같은 거 넣어서 만들 텐데. 제 채널은
메인 캐릭터 같은 게 없긴 해서. 괜찮은 굿즈가 있으면은 아카 만들면 안 되지 않아요? 그 저작권 아님? 아무튼 굿즈를 만들 의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힘들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아니면 펀딩 받아서 이제 일정 수치 안 되면 취소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나?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근데 굿즈 아이디어도 없는데. 공백 펀딩이면 뭐 안돼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봐야 되니까. 알파가 개싸기 카드란 걸 인정할 생각 없으신가요? 네. 라디오 에이터 플레이해주세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전에 했던 그거 같은데 외발 자전거 게임 아니에요? 대학생 게임? 데모 버전에 했던 거 같은데 진짜 난이도 이렇게 어려운 유사항아리 게임. 제일 선호하는 고래 선택지는 두 장 변화나 두 장 제거요. 에이슬더스. 제일 좋아하는 슬더스 카드 탑3. 딱히 없어요 진짜로. 등률이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션 같은 거 맡아 보니까 승률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귀여워요. 유. 펌탑 최캐가 뭔가요? 딱히 없음. 유. 유. 엄청 오래 전부터 하셨는데 안 질리시나요? 가끔? 귀여움의 비결 알려주세요. 빌더스 4천 시간이 아닐까? 아님 말고. 이제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계속 안 좋아요. 오늘도 도수 치료 받고 왔는데 아직도 안 좋음. 근육이완제 이런 거 먹고 있음. 일반 기념 슬더스 홀. 다른 게임도 많이 하시던데 왜 항상 실 영상만 올라오나요? 호회수 때문입니다. 다른 게임도 몇 개씩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보기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회수. 결혼 생각이 있으신가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을 못 만나니까. 트위치에서 공개 구혼각인가? 랜선 결혼. 뭔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쉽지 않음. 거 RPG 하실 생각은 없는가? 로스트 아크 할까? 일만 기념 컨텐츠 언제 나요? 왜 안 와요? 할 때 올게요. 하고 있어요.
여구독자 비율이 궁금합니다. 혹시 많을지도. 많이 늘었지. 한 10배 정도 늘었지. 0.2%에서 아니다 0.1%에서 1%. 아, 시보기 채널이 0.5%였나? 그 정도? 대충 1% 이하입니다. 근데 전에 만우절 영상 그거는 만우절 영상 성비는 여성 시청자 되게 많더라. 30%였나? 이름 뜻이 뭐예요? 몽구리아기 여자 주인공 캐릭터 이름입니다. 펄리 브레이스. 무려 30%. 압축 딜을 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유튜브 영상 중에 있습니다. 바카! 당신 없으면 못 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슬더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와이엔 그만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만하고 싶은 건 아닌데 뭔가 새로운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 유튜브 먹여 살려줄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BIC 참가하시나요? 네. 없다 근데. 집 밖에 나가야 한다니. 올해 BIC가 9월이었던 것 같고 부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날 수 있겠네요. 화평 영상 올려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있는데요. 이미 있어요. 카드 티어리스트도 있고. 티어리스트가 아니라 가평 얘기하는 건가? 근데 티어리스트가 가평 똑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물음표 상점색과 뱀 중에 누가 더 골받기 하나요? 골받는 정도로 따지면 뱀이 더 골받는데 물음표 상점이 빈도가 더 높으니까 물음표 상점이 더 골받네요. 굿. 굿. 야, 오, 루.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이펙터 코스프레 좀. 이롱. 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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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인디 게임. 애니 감상. 이미 샬레 선생 오펜무 여친 없어. 오펜무 없어. 똥이 첩탑 모양인가요? 용원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스터 모드 실수. 하지만 누군가는 좋아하니까 양해 좀. 왜요? 뭐요? 슬더슬 노노 슬더스임. 팬티 색깔. 3시까지 안 자고 뭐했어요? 방송 끝나면 3시인데 저 키스 언제? 꿈에서 한 것도 쳐줌? 좀 어려운데 쉽지 않음. 축하드려요. 와 감사합니다. 땡큐. 끝. 아이고 많은 질문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만 구독자가 어떻게 1만 명이나. 댓글 5개 더 생겼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분들 중 차단 몇 명 할 건가요?
응. 군가로를 치신 이유가 뭔가요? 뭐야? 동구리양의 여주 이름입니다. 그리고 뭐 검색에도 잘 나올 것 같고. 노페나 뒤에 코스트 유물림 그립나요? 예? 아니요. 그리고 닉네임 외우기도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시차보드. 네. 격주술뱅이요? 안 돼요. 안 그래도 이번에 간수치 올랐던데. 건강검진하니까 간수치가 좀 올랐어. 앞으로 방송과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튜브 방향성은 오해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음. 밤에 자야 할 때 수면을 책임주어줘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모기 포충기? 뭐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일반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9만, 10만 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 블루 동굴 이야기하실. 감사합니다. 두바